제가 머리를 삭발해서요. 조금 더워질 때 이거 벗을게요. 그 사이에 제가 책이 두 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황룡초 두권 왔다 간그 이후에 두 권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저 인공지능과 창의성. 저 책은 오디오북이에요. 이 책은 73분짜리, 그러니까 90분 강의를 73분으로 압축한 거예요.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없네. 좀 옛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깔릴 거예요. 시장에. 다음 주에. 인쇄소에서 오늘 나오고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회장님이 부탁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트럼프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 이제 그 이후에 수정은 했지만 이큰 원고 뭐 300페이지 이거 총 388페이지예요. 근데 원고를 넘길 때 저는 이미 이제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넘긴 시점이 미국 대선 한 10일 전이에요. 그 전에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될 거라는 것을 일단 도박을 걸었죠. 도박을 걸고 원고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제 친구들이 트럼프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언론만 전해듣지만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그 현장성이라는 건데, 그 현장의 정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좀 주제가 이세돌이 이제 바둑에서 졌을 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세돌이 바둑 둘때그 표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의 성능에 비하면 인간은 장애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왔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건 본론이기 때문에 좀, 아무튼 늦게 오신 분은 할수 없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아기 돼지 엄마가 애들을 독립시키면서 당부했던 말이 있죠. 늑대를 조심해라. 늑대를 조심해라. 근데 그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하는 행동이. 이게 바람을 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동화책이지만, 늑대가 도대체 얼마만큼 거대하길래 바람만 불어도 집이 날아가냐는 거예요. 집이. 그 돼지들의 집이. 일단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저는 그 바람이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자,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자, 그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가 늑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나 나무로 만든 집이나 벽돌 집이나 별로 차이 없어요. 그 나무로 만든 집이요. 겨울에 더 따뜻하고요. 습도 조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웰빙이에요. 그 몸에 좋은 피톤치드 나오고 그래요. 저 같으면 나무로 된 집에서 살겠어요. 벽돌 집에서 안 살고. 그 풀로 된집 괜찮아요. 뭐 여름에 통풍 잘 되고. 캠핑 가면 다 우리 그런 데 자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늑대가 없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늑대의 입김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무 집과 그 풀로 만든 집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늑대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벽돌집이나 뭐 각자 다 장점이 있었어요. 벽돌집은 벽돌집대로 장점이 있었고. 자, 늑대가 없는 사회, 없던 사회였다라는 건 뭐냐면, 자, 강도나 도둑이 없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벽돌집이 좀 도둑으로부터 좀 안전하긴 하죠. 그런데 이 아기 돼지들이 그 늑대의 입김이 그렇게 셀줄 몰랐단 거죠. 당한 거죠, 늑대한테 그 입김에. 근데 그 입김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하고 IoT가 결합한, 사물 인터넷이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고, 1년 전에 미국 어떤 금융회사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실직을 당한 적이 있어요. 500명이. 그 얘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입김이 얼마만큼 무섭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금융회사 사장이라고 쳐요. 사장인데, 지금까지 투자 분석을 아주 잘하는 직원들이 한 1,000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진국의 이렇게 금융회사들을 보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분석가가 금융회사에 들어오더니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단한 번도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손해보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두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돼지 삼형제가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던 시절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인공지능이란 바람이 늑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늑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뭐 언젠가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50년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40년, 50년 후에 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4, 50년간은 그럼 뭐냐? 인공지능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봐요.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 100억, 200억, 1000억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 둘러보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한 회사는 손해를 안 보고 인간을 고용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 맡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사장한테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장한테. 인간들을 빨리 자르고 지금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 그거 뭐 보니까 한 200억이면 사도구만. 빨리 도입해. 당신이 불리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전화하겠죠. 자기가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500명이 한꺼번에 잘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 돼지들이 나갈 때 늑대의 바람이 그렇게 셀줄 몰랐다니까요. 직접 다 해봐야 안 되니까요. 아기 돼지는. 아기 돼지는 하룻 강아지잖아요. 하룻 강아지.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강아지를 하룻 강아지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하룻 강아지로 와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물 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이 이 나라로 보자면 3파전이고, 기업들로 보자면은 이제 한뭐 10개 이상의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명박 정권이었나? 노무현 정권이었나?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KT하고 정부가 손을 잡고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2년 반 동안 막았어요. 왜냐면은 아이폰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그 KT니 SK니 뭐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LG, 삼성 이런 데서 다 휴대폰 만들어 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걸 팔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휴대폰을 팔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죠. 정부랑 짰겠죠?
그래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안 들어왔다니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두뇌들은 2년 반 동안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상당한 공유 경제를 창출할 수가 있고 전 세계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2년 반 동안 몰랐다니까요, 우리나라 모든 두뇌들이. 이때 그 김민아 씨인가 우리나라 벤처기업협회 회장이라 잘 아는 얘기인데. 그 2년 반 동안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국익이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외에서 나온 최신 기술을 2년 반 늦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정부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 자,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서 어떤 일이 터졌어요? 20조가 넘는 돈을 토목공사에 썼잖아요. 그 돈이면 진짜 창조경제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박근혜가 하는 창조경제는 이제 가짜 창조경제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책 썼잖아요. 특허에 관한 책 쓰면서 그랬어요. 저건 가짜 창조경제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딱 썼거든요.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성과가 없어요. 돈은 뭐 얼마 1조 이상을 썼대나 거기다가 1조 이상 대기업이 쓴 돈까지 정부가 쓴 돈만 2천억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차은택이가 단장이었잖아요. 차은택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소모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웃긴 건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미국. 트럼프는 이명박 플러스 안철수 현상이거든요. 그게. 이명박 플러스 안철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갑자기 살기 어려워졌는데 사업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아마 우리를 잘 살게 해줄지도 몰라라는 그 환상.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가 공약을 막 남발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내에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호무역을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중국하고 유럽이 4차 산업혁명의 그 바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빨리 탄핵당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2년 반 동안 스마트폰을 막은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못 들어오게. 미국이 손실 볼수 있는 국익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들에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이명박이 20조라는 넘는 돈을 토목공사에 쓴 거랑 똑같아요. 지금 창조경제 해야 되는데, 진짜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유럽은 난리가 났죠. 왜? 기뻐서. 야, 우리한테 미국 기업한테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우리가 뒤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네. 그럼 제조업에 돈을 상당 부분 써야 되면은 돈이 이쪽으로 나가면 당연히 이쪽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소홀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미국의 벤처기업, 스마트 기업들은 반대로 손해를 보는 여러 가지 무역하는 데 있어서 보호무역이 되니까 좀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좀 귀찮아지는 거죠. 이게 발목을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기업이 나가는데 그럼 지금 왜 그러면 창조경제하고 왜 스마트 그걸 해야 되죠?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그게 인구론이에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자가.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30대 애들이 운전면허 안 따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혹시 보도 들으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왜 운전면허를 안 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차를 살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한달 보리가 50만 원 미만이야. 어떻게 차를 사냐는 거예요. 집하고 연애하고 결혼 포기한 건 옛날이고.
내가 자동차를 살것 같지가 않다는 거냐?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안 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인 전기차가 나오지 않더라도 현대자동차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내수시장에서. 차를 사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서 또 수출입길이 또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현대자동차. 게다가 차 사는 인구 줄어들고 있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고, 우리 인구 구조가 변해가는 바람이고, 그 늦대가 부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바람보다 훨씬 커요. 그 아기돼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 그러면은 벽돌집 얘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 그 동화책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겠지만요. 자, 건축 기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을까요? 지푸라기랑 뭐 수수깡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집을 짓는 건축 기간, 나무로 통나무로 집을 짓는 건축 기간, 벽돌로 집을 짓는 건축 기간의 차이. 사실 이게 오늘 제 강의에 오면서 아 이게 주제다라고 생각했어요. 벽돌집의 건축 기간은 상당히 길었다라는 것.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어차피 불경기가 와요. 미국도 불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미국 사람들이 살기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2, 3년밖에 안 돼요. 트럼프 효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나타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전 세계 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모아놓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왜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투자를 하면 돈을 날리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하고 그 어떤 서비스가 조금만 더 발달된 기업이 미국에 어디, 중국에 어디에가 이미 있었어, 그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뭔가를 만들었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이 자동차에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외국의 기술이 한국에 들어와 버리니까. 인터넷이 플랫폼을 다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스북이나 뭐 아는 페이스북 대부분 할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잠깐. 그래서 벽돌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러니까 그 아기돼지 사면에서 그 늑대의 바람을 결국 피했던 것은 벽돌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벽돌집. 자, 그러면은 풀로 만든 집이 우리 교육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풀로 만든 집이 뭐냐? 그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성적이 올라가면은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풀로 만든 집이에요.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졸업생 실업률이 50%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실업자인 사람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실업자인 사람의 불행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서울대 나와서 실업자가 된 사람은요, 그 불행도가 어디까지 전파가 되냐면 전 국가적으로 전파가 돼요. 첫째 그 자녀가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 엄마를 원망하게 돼요. 엄마를.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이 모델을 하고 의사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의사가 직업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의대로 가기를 권했던 부모가 많았다는 걸 의미해요. 원래 얘는 의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과 상관없이 의대 간 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 의대 갔더니 돈도 안 되고 몸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에서 돈을 버는 사람, 앞으로 의대 출신 중에 돈을 버는 사람 누굴까요? 부모가 재벌인 사람만 돈을 버는 거죠. 자, 우리 애가 의대를 나왔어요. 나왔다고 쳐요. 근데 내가 병원을 차려줄 수가 없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미래의 의사는 어떤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느냐? 인공지능 진단, 인공지능 수술, 인공지능 로봇 수술로 병원을 경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집에 의대 나온 자식만 미래에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냐? 병원을 차려주고 인공지능 의사를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부모의 애만 만족스러운 의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 로봇을 자기가 조작하고 명령을 내리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산 거니까. 그러면 그 재벌가의 자별가의 자녀가 의과대 나온 자녀가 아닌 의과대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일용직 노동하다가 점점 잘리는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정규직 의사 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어떤 학부모가 큰 대학병원 군내에서 카페를 해요. 카페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의대를 안 보내기로 한 것을 굳게 마음먹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 어떤 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의사들끼리는 의사의 실수라는 걸 알지만 환자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한대요. 당연하죠, 그죠? 왜? 물어줘야 되잖아. 돈을 물어줘야 돼. 병원이 손해보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분해 병원에서 카페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들린대요. 의사들은 얘기 안 해. 근데 간호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때 있잖아. 그래서 물론 작게 얘기하는데 다 들리죠. 카페 운영자한테는. 근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갑자기 그 의사가 근무하던 방에 간판이 바뀐대요. 병원에서 그 의사를 몰래 쫓아내요. 잘라버려요. 실수 한 번만 하면. 자르고 같은 과에 다른 의사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하려고? 그 환자가 의료 실수란 걸 알고 와서 막 난리 칠 때, 어떡하죠? 그분 우리 병원 떠났어요. 이 얘기 하려고. 아시겠죠? 그걸 계속 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의사도 보따리 장사구나. 언제 쫓겨날지 모르네. 야, 내가 병원장 아니면 큰일 나겠다. 우리 애 의사 시켰다가. 실수 한번 하면 쫓겨나네. 차라리 카페 하는 내가 더 나은데. 수없이 많은 의사가 쫓겨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합니다. 내가 재벌이 아닌데 섣불리 내 아들을 의대 보냈다.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어떻게 시작했죠? 앞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깨닫게 된다. 왜? 인공지능이 너무 영리하니까.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셀 때 벽돌집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오늘 강의. 벽돌집은 과연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거는 제가 공사 기간이 길게 걸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공사 기간.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강의를 다닐 때 초등학교 강의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건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일화를 들려주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소란하고 시끄럽죠. 그래서 아 초등학교 학생들 강의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상당히 피곤하구나. 공부는요. 공부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 PPT 있는데 참. 잠시 쉬었다가 보여드릴게요.